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다양한 채소에 양념하고 절여 발효시켜 만든 음식이죠. 건강한 음식, 헬시푸드, 슈퍼푸드로도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에 이어서 미국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캐나다,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김치의 가치와 김치 종주국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정말 멋진 기회인데요. 김치의 날은 11월 22일입니다. 김치에 11가지 이상의 재료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김치가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인정받을 만하죠. 뿐만 아니라 김치를 담가 나누는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세계인의 슈퍼푸드입니다. 그래서 방크는 AT와 함께 전 세계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 750만 한인 동포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김치의 날 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디지털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청원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